스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짐, 수고, 멍에 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인간들을 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거운 마차를 끌고 침을 흘리면서 헐떡거리며 앞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는 소의 모습에 우리 인간을 비유하고 있죠.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솔로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식과 쉼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면 정신이, 육신이 아무리 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환경오염이듯이 정신오염인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문명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 변화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에게 새롭고 나은 것을 요구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느라고 난리법석입니다. 마음이 점점 쉼을 잃고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은 주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주신 쉼이 있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에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짐진자에 대한 수고를 들어주시는 쉼이 있는가? 대부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표정은 안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이 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베드로처럼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착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착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선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런 능력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만 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건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물론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즐기고 살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습만 사람이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짐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책임질게, 나만 믿으라. 할렐루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문제가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짐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풍랑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옆에 있지 않니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옵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면 무거운 짐은 나보다 힘이 센 주님이 짊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멜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멍에를 벗겨주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다른 멍에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훨씬 쉽고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신답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는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짐을 안 지고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짐, 눈물 흘리는 짐, 땀 흘리는 짐, 그리고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멍에를 벗겨주고 짐을 완전히 드러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왜 가벼울까요? 다시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처럼 불쌍한 우리 인생을 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은 자신도 직접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조그마한 동네의 작은 목공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식구들은 10명이 넘었고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지 온 몸으로 직접 겪은 분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측은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착취자들 아래서 평민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독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신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서 지켜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온 가족을 고통 속으로, 아픔 속으로 몰아가는 그 과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조롱과 비판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형제들에게서도 배척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짐과 멍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인간의 비극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어떻게 가볍게 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번민과 환란을 바라보는 눈을 새로운 차원으로 리모델링 해 주십니다. 현실을 보는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벼락 부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를 외치고 부르짖어도 현실은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세상과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죽지 못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삶이, 내 일상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이 몰라줘도 거지 나사로와 같이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나의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눈을 바꾸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의 뜻,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옮겨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런 고비를 통하여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해석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들어오거나 형통해지면 그들먹거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모두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범사에 감사할 거리들이 차고 넘칩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일이 꼬였습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일이 안 되었습니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멍에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나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손에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눈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29절내게배우라라고하십니다. 배운다는것은순종을말씀합니다. 요한복음13장15절말씀입니다. 내가너희에게행한것같이너희도행하게하려하여본을보였노라아멘10년20년신앙생활하신분들여러분은예수님을믿는분들이십니다그렇기때문에예수님의쉼이무엇인지여러분은이미다알고계십니다이미예수님은몇십년전에여러분의패러다임을바꾸어주셨기때문입니다아무리고통스러운상황에서도감사할수있는눈을가지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쉼을누리지못하는문제를안고살아가고있습니다왜그럴까요예수님도믿고이미다알고있는데감사해야한다는것기뻐해야한다는것다알고있는데왜나는쉬지못하고늘갈등과고통과시기와질투와분노로번민할까요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순종이없어서그렇습니다예수님이사랑하라고하셨죠진정사랑하십니까사랑도없는사람이마음의쉼을누리려고한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예수님이용서하라고하셨죠왜용서하지않습니까용서가없으니까마음에자꾸분노가쌓이고갈등이생기고상대방이꼴도보기싫어지고그런겁니다예수님이탐욕을버리라고하시죠왜자꾸욕심을내십니까주님명령하신대로순종을하지않으면쉼을얻을수없습니다하나님께영광드리는것을삶의최우선순위로두고헌신하라고하는데왜순종하지않으십니까천년만년살것처럼자꾸땅의것만생각합니다그러니까마음에쉼이없는겁니다아무리예배를드려도순종하지않으면그마음에쉼이찾아오지않습니다여러분스스로를한번돌아보시기바랍니다왜나에게는주님이주시는쉼이없을까주님은분명히우리에게쉼을주신다고하셨잖아요성령께서답을주실것입니다이렇게요순종하지않잖아순종해라주님이주시는쉼을가지면천둥소리같은문제가터져도물을흠뻑뒤집어쓰는어려운역경에빠져도동요되지않습니다이것을믿으시기바랍니다이쉼을가지고인생을살아갑시다우리인생의문제들도주님이주시는이쉼으로다해결할수있습니다다같이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아버지귀한말씀으로하루를시작하게하시니감사합니다주님주시는쉼으로오늘하루승리케하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아멘